진짜 걸음수가 측정되는 마이크로비트 만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보기란 걸음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만보기에서 걸음수를 측정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걸을 때의 흔들림, 충격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의 흔들림, 충격을 감지하기 위해 어떤 센서를 사용해야 할까요? 가속도 센서를 사용합니다. 흔들림, 충격을 감지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에 어떤 값을 사용해야 할까요? 크기 값을 사용합니다. 측정된 걸음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버튼을 누르면 LED에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속도 센서의 크기 값을 사용하여 걸음수를 측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LED에 걸음수를 표시해주는 마이크로비트 만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걸음수를 저장할 변수를 만듭니다. 이름은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초기 값은 0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 가속도 센서의 크기 값이 특정 값 이상이라면 카운트를 1 증가합니다. 정지에 있을 때 가속도 크기 값이 약 1000mg이기 때문에 걸을 때에는 2000mg 정도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무한 반복 실행하면서 가속도 센서의 크기 값이 2000mg가 넘는다면 카운트를 1 증가합니다. A 버튼을 누르면 LED에 카운트를 출력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하고 마이크로비트를 USB에서 분리하고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마이크로비트를 허리에 차고 20걸음 정도 걸어보았습니다. 7걸음이 카운트 되었네요. 실제 걸음수보다 적게 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센서 값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1500 정도로 수정하고 다시 20걸음 걸어봅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카운트 되었죠? 중간 정도 값인 1700 정도로 수정해서 다시 20걸음 걸어봅니다. 대략 비슷한 값이 나왔습니다. 진짜 걸음수가 측정되는 마이크로비트 만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걸을 때 가속도 센서 값의 패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좀 더 정교한 만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